안녕하십니까. 버즈TV 시청자 이템 진행하고 있는 김현입니다. 제가 오늘 다뤄볼 이템은요, 바로 뮤직 노마드에서 생산되는 기타 원, 올인원 클리너 폴리시 왁스 제품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덕스라는 제품 아시죠? 올인원 제품 이후에 감각적 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뮤직보스 용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닦으시면서도 그렇고 사용을 하시면서도 그렇고, 이거를 즐겁자고 기타를 치면서 관리를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로디드 지판에 써야 되는 용품이 따로 있고, 락커 피니쉬에 사용해야 되는 제품이 또 따로 있고, 폴리우레탄이나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메이플 지판, 오일 피니쉬, 내추럴 피니쉬 정말 복잡한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웬만한 기타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환경 친화적이고 생분해성 제품으로서 큰 노력 없이 기타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방귀까지 얻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움과 좋은 방지를 한다고 합니다. 좋은 방지가 제가 뭔지 몰라서 저희 최PD님한테 여쭤봤더니 손톱이라든지 이런 뭐 일종의 스크래치죠? 스크래치를 감지를 하고 고광택을 유지시켜주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에 오일과 기름, 실리콘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오일 제품들 같은 걸 한번 발라주면 그 미끄러진 것들을 계속 닦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한 번에 처리가 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야자과, 야자 아시죠? 야자. 브라질 야자수 어린이과 쌍에서 추출한 일종의 수액을 여러 차례 정제한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최고 수준으로 만족시켜줄 수 있는 왁스가 바로 이 카나우바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 다른 브랜드에서도 카나우바를 갖고 왁스를 많이 만드는데, 이것도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카나우바 왁스 같은 경우는 최고급 자동차 왁싱할 때 사용하는 그런 왁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믿음을 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금속, 뭐 피니쉬, 바디 위에, 넥 뒤에 다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뭐 광택이 있는 부위에만 주로 사용을 하셨으면 하는 제품입니다. 쇠라든지 이런 부분 상관없는데, 지판 같은 데는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용을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헝겊에 그냥 간단하게 먼저 뿌리셔서 닦으시는 사용하시면 좋은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러분 버즈TV 쇼미더 이템에서는요, 기타 원, 생각해보면 기타 원 올인원 클리너 폴리시 왁스 제품을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템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